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장미꽃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장미꽃의 이름은요, 납작 장미 호빵 수세미고요. 호빵 수세미 가운데 장미꽃 하나 넣어줬는데요. 키가 아주 작은 애를 넣어줬습니다. 거의 앞면에 붙을 정도로 납작한 형식으로 장미꽃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장미꽃 주변으로 연두색 계열의 실을 하나 넣어서 좀 더 푸릇푸릇한 느낌을 주게 만들었는데요. 이 연두색 계열의 실은 제가 이렇게 샘플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카키 계열의 실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장미꽃 뜬 애는요, 클로버 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클로버 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이 꽃잎 주변에다가 연두색 계열이 아니더라도 클로버 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또 깔끔한 모습으로 그냥 단색의 색상의 실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납작장미 호빵 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장미꽃이다 보니까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꽃에서 전부 세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장미꽃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계열,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바탕색인데요. 이 바탕의 호빵은 꽃잎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색상으로 오늘 이 호빵 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 호빵 수세미는 전부 다 제가 6호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 뒷면에서 호빵의 지름은요, 12.5cm에서 13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형태의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납작장미 호빵 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작장미 호빵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꽃의 중심에 들어가는 좀 진한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고요. 저는 붉은 계열의 장미꽃을 뜰 거라서요, 자몽 색깔의 실을 하나 먼저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매듭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묶음을 해주시고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사슬 4개를 주신 다음에요,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 이 원 안에다가 첫 번째 단에 장미 꽃잎들을 들어갈 거고요. 우선 첫 번째 꽃잎 사기는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를 주세요.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원에다가 바늘을 찌르시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간 거고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이게 내려가는 기둥코인데요. 짧은뜨기 기둥코입니다. 그래서 사슬을 하나를 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원이죠. 이 사슬로 되어 있는 원에다가 다시 바늘을 찔러서 여기다 빼뜨기를 하나 하시면서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하나 작은 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짧은뜨기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이 원에다가 넣어서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또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나셔서 바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그대로 이 원에다가요, 이렇게 줄에다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장미꽃 잎사귀가 두 번째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빼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슬 또 하나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다시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대로 사슬 하나 주시고 다시 이 원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하시면 잎사귀 세 개째 나왔고요. 그리고 나셔서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이 하나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슬 하나를 주신 다음에 지금 요 사슬 4개로 만들었던 원에다가 다시 바늘 넣으셔서요,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 이 장미꽃의 첫 번째 잎사귀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잎사귀는요, 아주 조그맣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의 개수는 총 4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 단 올라가는 자리도 지금 이 색상 그대로 가지고 줄을 좀 만들어 주실 거고요. 줄은 여기서 사슬을 하나 주신 다음에 이 장미꽃에요,
한길긴 뜨기하고 이렇게 짧은 뜨기가 있는 사이를요, 잎사귀를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가운데 어림 잡으셔가지고 그대로 찔러주세요. 그대로 찔러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요. 자리를 이동하신 다음에 사슬을 주시는데요. 여기선 사슬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셔가지고요. 그 다음 꽃잎을 또 앞으로 밀어주세요. 여기 옆에 작게 나온 애 있죠? 얘를 앞으로 밀고요. 뒤쪽 부분의 중간쯤은 그냥 어림 잡아서, 이게 지금 홀수라서요. 그냥 중간쯤 어림 잡으셔가지고요. 그대로 콕 찔러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잎사귀 뒤에다가 줄을 걸어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사슬이 이렇게 사슬 3개짜리로 줄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나시면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다시 줄을 만든 다음에요. 옆에 꽃잎으로 가셔서 꽃잎을 밀고요. 뒷면에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또 줄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 지금 2개가 걸렸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꽃잎으로 가셔서 옆에 꽃잎도 앞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밑에죠. 밑에를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면서 줄을 또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로 줄을 걸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주셔서 우리 처음에 자리 이동했던 자리요. 그 자리에다 다시 콕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잎사귀에 들어갈 자리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뒤에서 지금 사슬 3개짜리 줄이 걸리면은요. 우리가 아까 앞에 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꽃잎사귀가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입체감 있는 잎사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잎사귀 단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색상을 이 두 번째 잎사귀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두 번째 단 잎사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에 들어갈 잎사귀로요. 분홍색 계열의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이 분홍색 실은 우리가 지금 사슬 3개로 만들었던 줄 쪽에서 잎사귀들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3개가 있던 자리에 안쪽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새로운 색상의 실을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개만 주세요.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이제는 긴뜨기 기둥코를 시작을 할 겁니다. 실을 감고요. 한길긴뜨기를 이 줄에다 걸어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서 바로 하나, 둘.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대로 지금 이 고리에다가 바늘 콕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러면 두 번째 꽃잎사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네 코를 가진 잎사귀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우리가 아까 사슬 3개로 줄 또 만들어놨던 자리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자리로 그대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시고요. 빼뜨기 자리 이동하신 다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2개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2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실을 감고요. 그대로 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가 나왔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나오고 나시면 하나, 둘,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대로 지금 그 고리 줄이죠. 그 줄에다가 다시 빼뜨기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잎사귀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옆에 줄로요. 또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하셔서 두 번째 단에서도 꽃잎사귀는 총 4개의 잎사귀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줄 걸어놨던 것도 4개였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4개를 지금 이렇게 떴던 애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꽃잎사귀까지 나왔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랑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사슬이 2개가 나왔고요. 그대로 지금 그 줄에다가 빼뜨기를 하시면서 네 번째 잎사귀도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잎사귀 4개가 나오고 나면은요. 세 번째 겹 잎사귀를 만들러 가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잎사귀가 올라갈 줄들을 먼저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우선 여기서는요.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잎사귀를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둥코랑 한길긴띠기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코 사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띠기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지금 이 사슬 두 개는 자리 이동하는 그냥 사슬이었고요. 이거 잎사귀 거는 줄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빼뜨기 하면서 자리 이동을 잎사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고랑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번엔 사슬 네 개를 주시는 거예요. 사슬 네 개 주시고 어디에다 묶어주셔야 되냐면요. 지금 묶어놓는 잎사귀에 보시면 한길긴띠기가 가운데 두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기둥코로 사슬 두 개가 있는 마지막 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마지막 고랑하고 한길긴띠기 사이에다 바늘을 찌르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줄을 또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줄을 하나 걸어주시고 빼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사슬 네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꽃잎으로 가시면서 옆에 꽃잎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사슬 두 개로 기둥코 올라오고요. 한길긴띠기가 있는 사이에 첫 번째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줄은요, 잎사귀 하나에서 줄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잎사귀 중간에서 묶어주는 거고요. 이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는 또 바로 사슬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 네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지금 묶어놨던 잎사귀의 맨 마지막 고랑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한길긴띠기 두 코랑 사슬 두 개가 있는 사이 고랑 쪽으로 가셔서 왼쪽에 있는 맨 마지막 고랑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서 줄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서 하나 나왔고요. 꽃잎 안에서 또 잎사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꽃잎에서 두 개의 줄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4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꽃잎 가시면 돼요. 옆에 꽃잎에 이 첫 번째 고랑에다 바늘을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로 줄을 걸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번에는 지금 그 잎사귀에 마지막 고랑이죠. 여기 한길긴띠기 있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가 있는 고랑에다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줄을 또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줄을 걸어주시면은요, 이 줄은 전부 8개가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에, 세 번째 겹에 꽃잎사귀들은 전부 8개를 넣을 거라서요, 이 줄을 8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볼록볼록한 줄을 우선 8개를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줄이고요. 사슬이 4개짜리 줄이 나왔습니다. 얘는요, 우리 처음에 자리 이동했던 자리 있죠? 첫 번째 고랑에다가 다시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에서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셔서 바싹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내시면은요, 이제 세 번째 꽃잎사귀 올라갈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놨던 꽃잎들은 다 이제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꽃의 두 번째 겹까지 나왔고요. 세 번째 겹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마지막 단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에 들어갈 잎사귀 색상의 실로요. 분홍색에서도 아주 연한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얘도 우리가 지금 사슬 4개로 만들었던 줄에서 꽃잎사귀 시작을 할 거고요. 줄 중에 한 곳에 아무 곳에서나 바늘을 안쪽에서 넣으셔가지고 새로운 색상의 실을 하나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주세요. 두 번째 꽃잎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꽃잎사귀는 들어갈 거고요. 기둥코는 긴뜨기 기둥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이 줄에다 걸어서 떠주시는데요. 마지막 잎사귀에서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총 3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서요. 이렇게 기둥코 사슬 두 개랑 한길긴뜨기 세 코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사슬을 하나, 두 개 주시면서 내려가는 기둥코를 만들어서 지금 그 줄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장미꽃 잎사귀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코가 하나가 많아서 살짝 옆에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에다가 잎사귀 하나가 걸렸고요. 그리고 나시면은
이 옆에 우리가 사슬을 4개짜리 줄 만들어놨던 대로 다시 자리를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 이동하셔서요. 이 자리에서 장미꽃 떠주시는데요. 사슬 2개로 긴뜨기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개 긴뜨기를 이 줄에 걸어서 3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 1개 긴뜨기 3개 들어갔고요. 사슬은 2개를 주시면서 내려가는 기둥코로 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서요. 지금 그 고리에다가 다시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은 장미꽃 잎사귀가 또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셔서 옆에 줄로 자리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 2개 주시고 1개 긴뜨기 3코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셋이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2개 주셔서 내려가는 기둥코 만들어서요. 지금 그 줄에다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잎사귀는요, 이 줄 이렇게 8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마지막 꽃잎사귀 8개를 만들어서 요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줄에다가요, 8개 잎사귀들을 다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슬 2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놨던 줄에다가 다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꽃잎사귀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호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호빵 들어가야 되는데요. 호빵은 이 연두색이죠. 연두색부터 들어갈 건데요. 이 꽃잎에서 이 줄들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빼뜨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슬을 2개를 주세요. 얘는 자리 이동하는 사슬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꽃잎을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시고 이 마지막 꽃잎은 이 코수가요,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코수가 짝수라면 그냥 가운데다 찌르시면 되는데요. 얘는 그냥 한쪽에 어림 잡으셔가지고 가운데 중심쯤에다가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자리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시 주시면 됩니다. 사슬 네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꽃잎으로 가셔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가운데쯤에 그냥 어림잡으셔서 그대로 찌르시고요. 잎사귀 여기 보시면 줄 있는 데다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잎사귀에서 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연두색이 들어가는 줄도요. 사슬은 4개짜리로 만들 거고요. 하나, 둘, 셋, 4개의 줄을 만들어서 옆에 꽃잎으로 가셔가지고요. 앞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가운데쯤에다 어림잡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줄도요, 전부 8개를 먼저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연두색 실로 여기 그 다음에 코드를 넣어줄 거거든요. 우선은 사슬 4개짜리로 되는 줄 8개를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4개짜리 줄이고요. 이게 8번째 줄입니다. 얘는요, 우리 아까 자리 이동했던 데 있죠? 이 첫 번째 꽃잎 중간쯤 어림 잡은 데다가 다시 바늘을 찌르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바삭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미꽃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가운데 이렇게 작은 꽃잎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단의 잎사귀 8개까지 해서요. 장미꽃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장미꽃 주변으로 연두색 계열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다음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연두색 실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클로버 실 있으신 분들은요. 클로버 실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연두색 계열이나 카키 계열의 실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놨던 사슬 4개짜리 줄 쪽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상관없으십니다. 우선 줄 하나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연두색깔의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슬을 3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연속 두 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슬 3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다시 그 줄에다가 한길긴뜨기를요.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실을 감아서 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는 두 코가 또 들어갔습니다. 연속으로 두 개가 들어간 거고요.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두 코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시면 바로 옆에 줄로 가시면서요. 이렇게 실을 감아서 옆에 줄로 가세요. 그래서 옆에 줄로 가셔서
옆에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나란히 또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두리고요. 그리고 사이에는 사슬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3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 자리에서 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해서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는 총 4코가 나오는 거고요. 두 코랑 두 코 사이에 사슬 3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실을 감아서 옆에 줄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연속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지금 꽃잎 밑에서요. 연두 색깔로 이렇게 네 코씩 넣는 거를 줄마다 다 넣어주세요. 이 줄 여덟 군데에다가 다 넣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바삭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밑에 연두 색깔로 들어가는 코들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 보시면은 연두색 다음에 흰색으로요. 제가 이렇게 잎사귀 부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흰색 실 갖고 오셔서 볼록볼록하게 입체감 있는 잎사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 갖고 왔고요. 이 꽃잎사귀처럼 이렇게 입체감 있는 흰색으로 잎사귀 만들 건데요.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세트 네 코짜리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코가 연결되는 이 고랑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사슬이 있는 쪽 말고요. 반대쪽에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흰색 실로요.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매듭으로 이렇게 묶음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 사슬 3개짜리 줄 있는 데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요. 이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총 7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 다섯, 그리고요.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서요.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일곱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나면은요. 옆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두 코랑 두 코가 있는 사이에 이 두 코하고 두 코 사이 고랑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서 한번 묶어주시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실을 감아서 옆에 줄, 사슬 3개짜리 줄 쪽에다가 한길긴뜨기 7코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한길긴뜨기 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코랑 두 코 사이에 고랑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서 묶음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꼬랑지 실은요. 이렇게 같이 잡아서 실 정리를 하시면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 자리에 빼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그대로 실을 감아서 옆에 줄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또 일곱 코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랑에다가 두 코랑 두 코 사이 고랑에다 그대로 빼뜨기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볼록볼록한 꽃잎처럼 생긴 반원은도요. 전부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연두 색깔로 사슬 3개짜리 줄 준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반원 모양을 다 넣어서요. 이 8번째 잎사귀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8번째 반원이 나왔습니다. 잎사귀처럼 생긴 애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 가운데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이 연두 색깔 다음 단이 다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잎사귀 같은 애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빵 부분에 이제 몸체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그 호빵도 줄을 좀 먼저 만들어서 줄들을 걸어주시고요. 그 줄에다가 코드를 넣겠습니다. 호빵은요, 이 자리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바로 사슬 4개를 주시고요. 3개. 4개를 주시고 이 흰색으로 반원된 애를요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얘도 짝수가 아니고 홀수라서요 정중앙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냥 어림을 잡으셔서 중간쯤에다 바늘 찔러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서 줄을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빼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 그대로 여기 코 있는 데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코에다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이 반원처럼 생긴 흰색으로 잎사귀 사이에 이 줄이 두 개가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잎사귀를 밀어서 가운데쯤을 어림을 잡으셔서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줄 하나 또 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번에는 이 잎사귀랑 잎사귀 사이 고랑에 빼뜨기 했던 자리 코에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코에다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줄들을 좀 걸어주시고요. 이 줄은 전부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원처럼 생긴 잎사귀 8개에 잎사귀마다 줄이 2개씩 걸려서요. 전부 16개의 줄을 걸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줄들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번째 줄이 나왔고요. 사슬은 4개짜리 줄입니다. 처음에 이 가운데 고랑에서 시작했던 자리 있거든요. 줄이 시작했던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또 바싹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앞면이 거의 다 나온 거고요. 이 장미꽃에서 두 번째 단에 들어갔던 색상의 실 그대로 갖고 와서 호빵 부분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던 분홍 색깔의 실을 다시 갖고 와서 호빵 수세미의 몸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에 두 번째 들어갔던 색상의 실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줄 쪽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저는요, 빼뜨기 했던 자리가 있어서 바로 그 뒤에서부터 할까요? 그래서 이 뒤에부터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줄에다가 바늘 넣으시고요. 이 호빵 몸체에 되는 색상의 실 그대로 끌고 오셔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떠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는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전부 4개를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그대로 3개 그 다음에 4개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은요.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시면은 옆에 줄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으시고 이 옆에 우리가 사슬 4개짜리 줄 만들어 놨던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에다가 다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바늘을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여기다가도 네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 가시면서 옆에 줄에도 한길긴뜨기는 네 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줄에다가 한길긴뜨기는 네 코씩을 넣어주시고요. 이 마지막에 16번째 줄까지요. 전부 네 코씩을 넣어주세요. 그럼 호빵의 전체 둘레의 개수는요. 64개의 한길긴뜨기 코가 나오고요. 우선은 이 16개 마지막 줄까지 각각의 4코씩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빵 부분에요. 이제 옆면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 4코씩을 넣어서 이 줄마다 다 걸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떴던 이 면은요. 앞면의 마지막 끝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면을 한 단 떠주셔야 됩니다. 옆면은 지금 그 빼뜨기 하신 자리에서 그대로 기둥코로 다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을 감아서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똑같이 64개의 코가요. 두 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줄임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 뜨는 단은 옆선 단이 됩니다. 그래서 옆선 단도 각각의 코에다가 하나씩 넣으셔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빵 부분에요. 두 번째 단 나왔고요. 두 번째 단도 각각 코에는 하나씩만 넣으셔서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주실 때는요. 기둥 코에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시면서 옆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뒷면으로 넘어가면서 코 줄임을 할 겁니다. 호빵 수세미라 코 줄임단이 들어가는데요. 이제부터 코 줄임단에서는 기둥 코를 사슬 3개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자리에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한길긴뜨기 연속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옆에 코에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를 걸어주시고 실을 다시 감아서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하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는요 고리가 3개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쏙 빼시면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시면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가시면서 다시 하나를 넣어서요. 두 코를 떠주신 다음에 바로 코줄임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서 또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고리가 3개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세요. 그래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두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코, 그 다음에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호빵 부분의 뒷면에 들어가는 잔이고요. 뒷면에 이제 줄임단 들어가면서는 두 코를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코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 코 뜨시고 모아뜨기를 해서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줄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의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단이 끝이 났습니다. 이 호빵 부분의 세 번째 단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서 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 세 번째 단이 끝이 나고 나시면 네 번째 단에서도 코줄임 들어갑니다. 우선 기둥코로 사슬을 3개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코줄임 들어갈 거라서 실을 한번 감으시고 다음 코에다 바늘 찔러서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한 번만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다시 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또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3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서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에서는요. 한길긴뜨기 하나에 코줄임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 난 다음에는 코를 줄여주세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 옆에 코에서도 하나를 걸어서요. 이렇게 세 코가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시면은 모아뜨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가시면서 옆에 코에서 한길긴뜨기는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걸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다시 하나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늘에요. 고리가 3개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은요. 하나를 뜨시고 코를 줄여주시고요. 하나 뜨고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줄임을 하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빵 부분의 네 번째 단이고요. 지금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선은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주시고요. 이제부터 다섯 번째 단 호빵에 이 다섯 번째 단부터는요. 무조건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계속 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 다섯 번째 단에서는요. 두 코를 모아 떠줄 거고요. 여기서는 사슬 두 개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다가 바로 다시 바늘을 찔러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한번 빼신 다음에 두 개의 고리를 한 번에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에서도 한길긴뜨기 한 번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코에 가시면서 다시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고리가 세 개 걸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빼주세요. 두 코 모아뜨기를 전부 다 해서 이 단 끝에 자리까지 코를 다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고리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빼시면서 두 코 모아뜨기를 다 걸어주시고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 줄임을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고요. 두 코 모아뜨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자리가 나와요. 사슬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둘이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섯 번째 단에서도 두 코를 모아서 떠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슬 두 개를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서 다시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번 빼신 다음에 고리 두 개를 한 번에 쏙 빼셔서 코줄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 가시면서도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여섯 번째 단에서도요. 전부 다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줄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뜨면서 끝이 났고요. 처음에 두 코 모아뜨기로 시작했던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대로 실을 끌고 오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구멍이 아주 작게 났어요. 지금 일반 실은 거의 구멍이 안 보이는데요.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고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를 주신 다음에 옆에 코에 가셔서 이 옆에 코에 가셔서요. 이렇게 코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면서 두 개의 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쏙 잡아다니시면서 빼주시고 옆에 코로 가셔가지고 옆에 코에서도요. 이렇게 바늘 찔러서 그대로 하나를 걸어 오시고요. 그 옆에 자리에서도 하나를 걸어서 이제는 고리가 세 개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싹 당기시면서 이 끝에 자리를요. 완전히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옆으로 가셔서 또 하나를 걸어서 한 번에 쏙 빼주시면 거의 끝자리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안쪽으로 놓고 찔러주세요. 이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놓고 찔러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셔서 이 실 잘라내실 때 고리실까지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리실까지 넉넉하게 잘랐고요. 앞쪽으로 돌리셔가지고요. 우리 고리 하나 만들고 끝을 내도록 할 거고요. 고리는 지금 이 흰색으로 반원 나와 있는 다음 단하고요. 그 다음 단 여기 옆선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옆선단쯤에다가 저는 달아줄 겁니다. 이건 원하는 위치에다가 고리 달아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자리에서 바늘을 찔러서 가운데 쪽으로 이 꼬랑지 실이 있는 대로 바늘 머리가 나가면서요. 여기서 실을 끌고 오셔서 고리 달아줄 위치 쪽으로요. 이 줄들을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줄을 빼서 이 자리에서 이 호빵 수세미 고리를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사슬은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요. 한 20개 정도의 사슬을 줘서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길게 사슬을 하나 줬고요. 이거 한 20개 정도의 길이의 사슬입니다. 지금 그 사슬 시작했던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바싹 당기셔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다시 이 호빵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 정리를요. 안쪽으로 넣어서 실을 잘라냈고요. 이렇게 해서 납작장미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일반 실로 떴던 애들은요. 제가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요. 이번에 좀 적게 넣었더니 안 이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얘를 잎사귀를 이렇게 좀 잡아다니셔갖고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반원처럼 된 잎사귀 있잖아요. 얘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셔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제 수세미 실로 떴던 이 장미 호빵 수세미를 보시면은요. 꽃잎사귀는 수세미 실로 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얘네들이 실이 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말리지 않고요. 이렇게 잘 쪽쪽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꽃잎사귀도 펴주시는데요. 세 번째 꽃잎사귀만 이렇게 약간 잡아다니셔서 뒤쪽으로 펼쳐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단애들은 그냥 이렇게만 세워주셔도요. 안에서 볼륨감이 있는 형태로 장미꽃이 모양이 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 반원은요, 호빵을 뜨시면은 얘네들은 뒤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잡아다녀지게 됩니다. 호빵 선생님이 뒤에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납작 장미 호빵 선생님이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